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대1년 소형어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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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문가님. 네. 제가 어제 네. 우리 날씨가 더운 만큼 등신이 좀 후끈후끈 달아올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오늘 좀 제 바람이 통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제 상당히 되게 걱정을 했었는데 네. 제가 어제 밤에 득이득히 잤어요. 미국 증시를 보고 자느라고 마지막에 네. 상승 전환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오늘 좀 안도의 한숨을 내신 분들도 몇몇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내 종목이 회복되지 못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하루 상승 가지고는 지금까지의 하락을 만회하기에는 좀 아직 부족하게 있죠. 그렇겠죠. 네. 그렇게 고민 갖고 계신 분들 오늘도 상담 잘 도와주실 거죠? 네, 오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직스러운 이야기도 제가 다짐을 받았고요. 여러분들 그냥 고민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목 상담 129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2부 참여 방법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문자, 유튜브 상담 활짝 열려 있고요.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0256번, 문자 상담 같은 경우에는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보내실 때 꼭 확인 부탁드릴게요. 유튜브를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편하신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고민 보내주시면요. 제가 1부에서 돌림판 정말 잘 돌렸거든요. 2부도 역시 돌림판 힘차게 돌려서 선물 마구마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내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하시고 푸짐한 선물까지 함께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저희는요, 종목 상담과 선물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가님의 비법도 좀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USB를 선물로 드리잖아요. 네. 네. 어떠한 분들께서 좀 신청을 하시면 좋을까요? 나는 주식 투자를 정말 잘하고 싶다라는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도전 가능합니까? 그럼요. 저 연락하고 싶어요. 응원의 알겠습니다. 메시지. 알겠습니다. 저도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방송 끝나기 직전에 5분을 선정한 다음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신청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3일 동안 장중 문자 체험을 할 수 있는 문자 체험권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챙겨드리는데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 가능하다는 점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의 그럼 든든한 종목 상담 들으러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출발! 네, 종목 상담 119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힘차게 또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지수가 오랜만에 좀 반등을 해줬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우려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수급도 굉장히 조금 애매한 부분들은 있었어요. 그래도 미국 시장과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우리나라 지수도 좀 반등 대열에 함께 좀 나타나주는 흐름들이 전개됐다라는 점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따라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히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와 전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오늘 혹시나 내가 당첨이 되지 않아서 너무 속상해요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을 통해서 또 참여가 가능하시니까요.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밑에 하단에 QR코드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바로 참여라고 나와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하나의
하나의 인터넷 창이 열리게 될 텐데요. 그것을 통해서 노란톡에 참여 가능하시고요. 그게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서용원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까지 함께 보내주신다면 노란톡 참여와 함께 USB 신청까지 자동으로 되니까요. 여러분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목요일마다는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죠. 변동성 장세 속 필승 대응 전략. 어제는 사실 하락장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 시간 동안 교육 방송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좋았다라는 얘기도 받으면서 저도 상당히 좀 뿌듯한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주 목요일에는요. 변동성 장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 방송과 함께 종목 상담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참여 안내 방법은요. 샵 3772번으로 참여 두 글자를 입력하셔서 들어오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직접 참여 안내 방법도 설명드리면요. 포털 사이트에다가 종목 상담 119라고 입력을 하시면 홈페이지가 오픈이 되실 겁니다. 검색창에서 입력을 하셔서 스크롤을 쭉 이렇게 화면에 나오시는 대로 내리신다라면 지금은 제가 네 번째에 나와 있네요. 그죠? 서용원 해가지고 5월 20일 목요일 저녁 8시, 9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 들어오셔가지고 참여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시간들 가져보고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사실 시장이 왜 반등이 나왔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조금 황당하기도 합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급락했던 흐름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었어요. CPI 지수가 4% 이상 나오면서 갑자기 물가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거 급격하게 테이퍼링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어제는 반대로 물가 상승의 우려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 위원들이 이건 일시적일 거야라는 흐름들과 투자은행들의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는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우리가 동일한 이슈로 인해서 하루는 떨어지고 하루는 오르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자들이 헷갈리실 겁니다. 제가 어제도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는데 결국엔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동안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을 할 빌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왜 팔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의 근거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있을 수 있다라는 빌미를 가지고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기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히려 이제 차익 실현을 내놓고 난 다음에는 이제 괜찮을 거야라는 시각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저점 매수세가 또 유입되는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굉장히 핫한 이슈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화이자와 모더나에 대해서 위탁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졌습니다. 정부 발표에서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굉장히 기대감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졌습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종목들 이런 부분들의 바이오주들과 그 다음에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이 동일하게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줬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이 바이오주들이 이런 이슈가 나타나주고 있다는 점 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감들이 대부분 발표가 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제 덜어내고 난 다음에 이제 테마나 뉴스에 의한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 바이오주들의 순환매들도 이제는 조금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좀 감안해 본다라면 여러분들 그런 쪽의 섹터들도 이제 조금씩 이제는 차차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이런 이슈들이 좀 오늘 금요일장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시작하기 앞서 우리 은별 씨께서 참여 안내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잘 나누셨나요? 대한항공이 1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그런데 1분기 영업이익도 흑자를 유지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무려 4개 분기 연속 흑자를 유지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업황이 굉장히 안 좋은 항공업이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을 하고 화물 운송을 극대화하면서 이렇게 실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위기든지 그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현명한 전략을 내놓은다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좌에 갖고 있는 위기들, 오늘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최대한 현명한 전략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고민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 상담이 열려 있고요. 전화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0256번, 문자상담 같은 경우에는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상담도 열려 있는데요. 문자와 유튜브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그리고 궁금하신 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자세한 1:1 전략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전략을 잡아주시고 나면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여러분들 일석이조의 프로그램 종목상담119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용원 전문가님의 비법이 담겨있는 실전 매매 기법이 담겨있는 USB 원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 것 같은데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세 글자와 함께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무려 5분을 선정해서 USB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이 시간에만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꼭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장중 문자 체험도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문자를 서용원 단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 바로 핸드폰을 켜신 다음에 문자를 보내주시고 편안하게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목상담 119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2부. 그럼 여러분들의 고민 들으러 떠나볼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들 참여 안내 방법 잘 들으셨죠? 여러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USB까지도 함께 시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USB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내용을 궁금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USB에는 총 13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강에 한 30분에서 40분 정도의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제가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그분의 투자의 성향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조금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한다거나 그냥 뉴스가 좋아서 매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막연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내 원칙을 갖고 그래야 시장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의 흐름들이 가져갈 수 있고 거기에서 수익이 따라오는 게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만들어가는 기초부터 우리가 실전 매매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참여 안내 방법은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함께 보내주시면 오늘 5분을 추첨해서 보내드리니까 많은 신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 받고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서울 바이오시스 18,000원에 30%요. 서울 바이오시스 18,000원에 30% 비중이시요? 예. 네. 이 종목을 최근에 사셨나요? 아니요. 한 1월 중순에 샀어요. 아, 1월 중순에 샀어요? 예. 그럼 최근에 그래도 좀 올라오는 흐름이 나타났지만 좀 홀딩을 하고 계셨던 거네요. 그죠? 예, 어제 갑자기 오르는데 갑자기 빠지더라고요. 아, 네. 서울바이오시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종목은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서울반도체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서울반도체에서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서울반도체가 42%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 LED 칩, 그 다음에 이 LED 전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데,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 열을 통해서 이 보통 컵을 살균하거나 이런 데 살균제 사용하는 그 LED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를 생산하면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최근 뭐 코로나가 좀 다시 또 흐름들이 나타나주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2020년도 초반에도 그런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가 어느 정도 8월 달쯤에 고점을 형성하고 이제 좀 파동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바닥을 다져가면서 이제 좀 거래량이 좀 줄어든 상황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시청자님이 1월 달에 사셨으면은 상당히 좀 2, 3월 달에 좀 힘드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좀 정배열되면서 서서히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저는 일단 바닥은 다졌다라고 봅니다. 근데 또 여기서 장점이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지금 1분기 실적의 흐름들을 보면은 영업이익이 119억을 기록을 했는데, 작년 3월 달에 영업이익을 보시면 27억 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화면이 좀 작게 나오긴 합니다만, 27억 원, 2분기는 60억, 그 다음에 3분기는 95억, 4분기는 91억이에요. 근데 올해 1분기가 119억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코로나의 수혜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기 순이익도 굉장히 높게 나온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주가가 어제 강하게 한번 번쩍이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면서 13%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게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좀 떨어졌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본다라면, 사실 조금 매물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도 조금 높은 가격에 사셨다 보니까는 조금 매수가의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만, 현재 흐름들에서 좀 살펴보면은 매물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고점 대비 흐름들을 보시면은 일단 2만 800원 자리가 좀 저항대고, 현재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이 200일선 자리거든요. 200일선 자리에 대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사실 이 2, 3월 달에 물렸던 사람들이 여기서 좀 팔기 시작한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수급들을 살펴보면은 오늘 외국인들 다시 들어오고, 기관성 매수세에서 금융투자와 투신에서, 그다음 연기금에서도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한 18,000원대, 즉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매수가 부근에서 어느 정도 저항대가 계속 작용은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저점을 닿았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구간에서는 목표가 한 22,000원 정도까지는 좀 홀딩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셔도 실적이 좀 뒷받침되니까 좀 안정적으로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좀 전략을 세워드리면, 한 21,000원 자리 왔을 때는 한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한 22,000원 목표가를 잡아가 보신다라면 지금 당장에서는 조금 등락거들 보인다 하더라도 실적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은별 씨께서 또 선물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실적이 괜찮은 종목 잘 매수하신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예.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릴 텐데, 2분기 실적도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2분기 실적도 고고라고 외쳐주시면 맞춰서 돌림판 돌려볼게요. 네, 2분기 실적도 고고! 고고! 갑시다! 와, 정말 우리 시청자님 22,000원까지 꼭 목표가 도달해서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면서, 돌림판이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저희가 전화로 연락드리는데 2주 정도 기다려주세요. 네. 전문가의 유료 상품 활용 잘하셔서 수익 많이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하는 저희 종목 상담 119 2부 첫 번째 선물도 전문가 유료 상품이 나왔습니다. 1시간 전을 되돌아보면 오늘 계속해서 좋은 선물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고민들 저희가 발빠르게 해결을 해드릴 텐데,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0256번입니다. 문자 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이고요. 유튜브 상담도 가능합니다. 저희 1시간 전에 문자 보내셨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 또 보내주셔도 가능하니까요. 지금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 종목상담 119, 전문가님의 비법이 담겨있는 USB도 저희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문자를 보내주실 때 서용원 세 글자 넣어서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니까요. 채널 돌리시지 마시고 전문가님의 꿀팁 최대한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서용원 전문가님의 장중 문자 리딩이 필요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문자를 보내주셔야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단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신청 방법 정말 간단하니까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약속입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그래도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뭐 유튜브 채팅창이라든가 문자 내용들을 보면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더 밝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흐름들은 더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오늘 종목 상담 많은 신청들 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참여가 안 돼서 당첨이 안 돼서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 항상 이렇게 문자나 유튜브로 보내주시는 게 눈물 이렇게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못 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노란톡을 통해서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 제가 실시간으로 노란톡을 통해서 피드백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곳을 통해서도 종목상담 받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하단에 QR코드로 스마트폰으로 스캔을 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서용원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자동 참여가 되니까요. 함께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저 한국 조선해양이요. 네. 157,500원에 70%예요. 네, 네. 네, 이제 그동안 이제 수익 난 거를 다 정리하고 제가 연말까지 가지고 가려고 이제 장기로 가지고 가려고 이걸 종목을 선택해서 이제 비중을 많이 담았어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2017년에 14만에서 15만원 그 신고가를 뚫고서 올라가서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월요일에 샀거든요, 이 종목은. 네. 신고가를 찍고서 계속 미끄러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실적이 계속 들어오고, 이제 저는 제 개인적으로 현대 중공업이 상장하면 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대우 해양 조선이랑 계속 같이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게 연관성이 있는지, 아니면 제가 어느 정도에서 이제 손절하고 나와야 되는지, 아니면 제가 장기를 연말까지 봐도 될 종목인지 그게 알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네. 이미 네. 다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네. 그래도 이제 내가 왜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네, 궁금하신 그렇죠. 거잖아요. 네. 지수도 그렇고 네. 주식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그죠? 계획대로 움직인다라면 그렇죠. 참 네. 좋겠는데. 시청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다 맞긴 맞아요. 근데 제가 예. 한 가지 예. 조금 좀 변경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번 주 예. 월요일에 사셨다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비중을 70% 하셨어요. 아니, 그 전에 이제 이따가 수익을 다 정리하고 네. 연말까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예.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저는 포트폴리오를 짜다 보면 여러 종목을 나눠서 진행을 할 수 예, 있고 예. 한 종목에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 종목을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한 번에 많이 사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 분할 매수는 예. 진행을 해나가 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한국조선해양은 예. 말 그대로 이제 현대중공업의 중간 계열사라고 볼 수 예.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조선도 두 척이나 수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들이 예. 나타나주면서 굉장히 예. 좀 기대감이 예. 높아져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사실 예. 1분기 실적을 보면은 600억 정도가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그죠? 근데 예, 예, 예. 작년 1분기 실적은 1,200억 수준입니다. 예, 그러면은 예, 예. 사실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그죠? 예, 예. 그렇지만 증권사 리포트나 뭐 이런 뉴스들을 보면 굉장히 좋다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지금 수주를 예. 따낸 거는 결국 2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생각해요. 2분기 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거고 지금 현재 예, 예. 구간에서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항상 말씀드렸지만 예. 실적이 좋고 아직 오르지 예. 않은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고 예. 했는데 이 종목은 예. 사실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것도 있어요. 그죠? 예, 그건 알고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조정받는 게 어떻게 보면 지수 조정받을 때 주가가 많이 예. 오른 종목들이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오는 거는 사실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다 예. 보니까는 이제 왜냐면 시청자님이 이제 너무 분석을 완벽하게 하셨다 보니까 이 내 예. 생각에는 가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가라고 예. 하는 것은요. 상승과 하락이 예. 반복이 되면서 우상향 예. 추세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예. 지금 자리는 좀 반복되는 흐름들에 있어서의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현재 예. 흐름들을 보시면은 조금 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열어둔다라면 14만 원까지도 가능은 해요. 왜냐면은 예. 그때가 매물대가 제일 많다고 보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 예. 대한 부분들이 조정이 나와도 견뎌낼 예. 수 있냐라는 감안해 본다면 비중은 조금 많다라고 예.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우선 예. 매수가 왔을 예. 때는 일단 좀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길 권해드려요.
네, 절반 예, 이상은 예. 좀 축소를 했다가 이 종목 너무 많이 좋아요, 선생님. 네, 이게 이제 너무 확신에 차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잡아야 돼라고 해서 이제 잡으신 예.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서 70% 담는 거는 일단 어떤 종목이라 한들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진 그렇죠. 않으니까 예. 예.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이 예. 2분기 수주 이번에 배 두 척을 수주하고. 예. 앞으로 예, 예.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면 물동량 증가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주가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예, 예. 목표가를 17만 원, 뭐 18만 원까지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 부분들이 예. 주봉상의 흐름들을 보면 매물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예, 월봉상도 그렇고. 2017년이라 그때 17만 원 매물대가 한번 있다고 얘기하던데. 네,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일단은 좀 보시되 저는 예, 예. 그 자리에서 매수가 부분의 절반 매도하셨다가 지금 14만 예, 예. 원에서 16만 원 자리에서 좀 등락 거듭을 보이는 자리에서 어느 정도 고착화가 되면 예. 그때 예. 다시 평단가를 좀 내리는 접근으로 좀 가능을 하시고 다음 목표가는 예. 저는 18만 원 1차를 좀 잡아드려요. 그리고 그 이후의 예. 흐름들은 사실 뭐 내년까지 바라볼 거예요라고 하셨지만 또 업황이 어떻게 예. 달라질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예. 그 부분들에선 다시 연락을 주셔서 진행을 해나가보시면 예. 좋을 것 같으니까 한 번에 매수하는 예. 습관만 좀 고치신다라면 종목 분석은 예, 예. 퍼펙트하게 잘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 좀 감안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제가 궁금한 건요. 네. 현대중공이 7월이나 8월에 이제 상장한다고 나왔는데 네. 그게 뭐 좋은 거예요? 아니면 저는 좋다고 생각했고 이제 그럼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악재로 예, 예, 선생님. 네, 악재로 영향을 받을 거라 생각은 하진 않으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 열정적인 예. 시청자님은 노란톡에 또 들어오셔서 저랑 또 함께 또 예, 피드백을 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근데 왜 조선 대우조선이랑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선생님? 네, 일단은 제한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제가 예, 또 노란톡 예, 이어서 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음에 또 연락 예, 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은별씨께서 선물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 안녕하세요. 제가 돌림판 예, 예. 네 한번 돌려서 예. 선물 드릴게요. 예. 네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내세요. 아 우리 시청자님께서 예, 종목 분석도 정말 열심히 하신 만큼 꼭 수익 많이 나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네. 선물은 어 아메리카노 두 잔이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문자로 예.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여유롭게 기다려주세요. 와, 정말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갖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시청자님. 네, 종목에 대해서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데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 그냥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요. 디테일한 상담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상담 023772-0256번,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편하신 방법대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용원 전문가님의 비법이 담긴 USB 받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하신 분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서용원 세 글자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지 당첨 확률 올라간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샵 3772번으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장중 문자 리딩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니까 지금 바로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또 빠르게 종목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정말 시청자님께서 열정이 넘치시고 종목 분석도 정말 디테일하게 잘 하신 것 같은데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은 이제 스킬적인 부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USB를 통해서 여러분들 좀 더 분할 매수와 디테일을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런 시청자님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 분석을 제대로 했고 했지만 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갈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식에 대한 부분들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파이프 쳐보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구간에서 일단 여러분들 문자로 샵 3772번으로 제 이름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함께 보내신다라면 USB 5분 당첨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받으시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정말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두산 푸어셀인데요. 네, 두산 푸어셀. 네. 예. 그 4만 9천에 매수했고요. 네. 60% 비중이에요. 아, 이 종목 좀 분할 매수를 더 하신 거예요? 예, 예. 그죠. 최근에 좀 주가가 떨어지니까. 4만 9천 원에 4월 26일부터.
네.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고 한 60% 정도 됐어요 지금. 네. 두산 퓨얼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 종목은 수소 테마의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사실 움직였던 부분들이죠. 이게 수소 연료 쪽에 들어가는 부분들의 부품인데 사실 수소에 대한 흐름들은 앞으로 시장 트렌드로서 계속 잡혀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초반에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만 수소를 진행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지만 앞으로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봤을 때 탄소 연료를 저감한다라고 했을 때 전기차 이외에도 수소에 대한 부분들의 활용도도 굉장히 좀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업 전망 자체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주가가 떨어진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떨어진 줄 아세요? 그걸 잘 모르죠. 네, 지금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이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일단 영업이익이 3억 정도 나왔고 물론 작년에는 1분기가 적자였다가 좀 개선된 흐름들을 보였지만 2분기 뭐 126억, 3분기 125억 이 정도 나오던 기업이었는데 1분기 실적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 3,000원부터 65,000원까지 올라온 자리니까 지금 3만원대도 10배 이상 올라온 자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코스피 200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도에 타겟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 종목이 불과 4월 달까지만 해도 공매도 잔고 자체가 전체 비중이 한 10%밖에 안 됐었는데 한 20%까지 늘어나면서 계속 공매도에 타겟이 되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수급들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굉장히 매도가 커요. 근데 지금 기관들은 사실 제가 볼 때는 공매도를 속 시원하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10억 이상의 공매도를 하게 되면 요새는 이제 한국거래소에 신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사용하는 증권사가 공매도를 이렇게 많이 친다고 하면은 그 증권사를 안 쓰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대부분 공매도를 하는데 최근 4월 달 내내 좀 매도세가 컸다라는 점들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그래도 조금 비중이 많아서 조금 염려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조금만 여유를 갖고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35만 원대 전후에서는 좀 지지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진행이 되진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저점이라는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 듀산펠슬의 실적이 좀 개선되는 흐름들을 보여주면 그 부분들은 멈춰 설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인내의 시간을 좀 가져보셔야 될 거고 단 지금 기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 우리나라 지금 공매도가 무차입으로 계속 임대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 기간 제한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는 한 33만 5천 원 이탈됐다 그러면 절반을 일단은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35,000원 네.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라면 지금 매수가가 49,000원이긴 합니다만 한 47,000원서부터는 조금 매물대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저는 좀 일부 비중을 좀 챙겨놓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좀 등락거듭 보인 다음에 나중에 종목을 다시 또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는 비중이 많으면 이거는 움직임 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박스권을 잡아놓으시고 보시되 좀 너무 낙심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이런 대응 이후에는 그래도 두산피얼스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참 좋은 종목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공매도 재개가 되면서 잔고가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이런 거에 좀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명쾌하게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좀 위치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더 기다려라. 네, 지금은 좀 더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네, 은별 씨께서 예, 또 선물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이번에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예. 한번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두산 퓨얼셀 화이팅! 아무래도 이 공매도로 인한 이슈가 시청자님을 너무너무 마음 속삭이게 했을 것 같은데 비중도 크셔서 선물로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님 햄버거 세트예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예. 네, 시청자님 화이팅 하세요.
아, 우리 선생님들 정말 하나하나 저희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내 종목 지금 보내도 되나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보내셔도 상담 가능합니다. 저희 전화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 상담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상담도 환영합니다. 종목명, 비중, 매수가 세 가지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아주아주 현명한 전략 잡아주시고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여러분들께 행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 종목 상담 119. 아, 나 주식에 대해서 제대로 좀 공부해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요. USB 신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5분 저희가 선정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끝나기 직전에 당첨자분 발표하니까요. USB 신청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2번 여기서 끝이냐고요? 아닙니다. 당중 무료 문자 서비스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3일 동안 문자를 체험해보실 수가 있고요.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이렇게 단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아, 정말 저희 전문가님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고 계시죠? 빠르게 또 상담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또 이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어제 목요일이면 항상 제가 이 방송을 끝나고 저녁 8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 하락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을 들으셨는데 다음 주는 변동성 장세에서 필승 대응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한 시간 동안 또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분들 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두 개, 딱 참여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두 글자만 보내시면 되니까 참여라고 보내시면 되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문자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지금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5434님께서 백광산업을 보내주셨습니다. 백광산업 5,600원에 10%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백광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백광산업은 상당히 좀 테마가 많은 종목이죠. 뭐 윤석열 테마주로 엮였던 부분들도 있고 돼지열병 관련된 종목으로서 엮여서 좀 움직였던 부분들도 있고요. 상당 부분 좀 테마성이 좀 큰 부분들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텐데 다행히 뭐 그런 거에 비해서 그래도 실적이 상당히 좀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그래서 추세가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면서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오늘 잡으셨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장중한 때 11%까지 좀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줬다가 현재 구간에서 좀 윗꼬리가 달린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기업 실적들은 좋으나 현재 주가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일단은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모습들을 좀 보실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에 거쳐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줬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이 5,000원대 지지라인 때요. 전일 지지라인 때죠. 4,975원 자리가 저는 손절가가 잡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이 한번 좀 시세가 나온다면 단기 시세로서 좀 노려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가가 조금 애매합니다. 조금 비중이 좀 더 가능하시다라면 현재 구간에서는 한 5,200원 자리에서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행을 하셨다가 목표가로 5,600원 자리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시장이 좀 큰 문제만 없다라면 한번 시세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격을 걸어놓고 분할 매수 하셔서 지금 매수가, 평단가를 낮추셔서 지금 매수가에 좀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물론 좀 매집의 형태가 있습니다만 저점을 살짝 한번 이탈이 나왔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 자리가 이탈이 나오면 주가는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신다라면 기회비용 차원에서는 저는 조금 이 종목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좀 평단가 낮춰서 고점에서 매도하는 이런 전략들로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HR님. 그죠? 굉장히 좀
특이하신데 하림입니다. 3,275원 비중 20% 상담 부탁드려요라고 올려주셨어요. 굉장히 좀 안정적인 투자를 좀 선호하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네요. 하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닭고기 회사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올해 실적도 뭐 88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다라면 전년 동기 대비에는 적자였기 때문에 뭐 괜찮은 실적이 나와줬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안정성을 좀 담보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 현재 구간에서 좀 더딘 경향들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성 장세가 나타나 줄 때는 주가의 추가 상승 흐름들은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주봉상의 흐름들을 살펴보면은 아직은 완벽하게 정배열 상태가 이루어진 부분들은 아니지만요. 현재 장기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을 돌파가 나오면서 한 단계 레벨업이 나왔다라는 점. 그게 한 5주 정도 됐거든요. 이 자리에 대한 부분들의 가격 고착화는 충분히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3,100원 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손절가를 좀 잡아보시면서 대응을 해나가보시면 되겠고 이 자리가 지지를 받는다라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현재 구간에 1차적으로 3,600원 자리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2차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은 한 4,000원까지도 조금 안정적으로 좀 끌고 가시면서 대응을 해나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주봉상으로 바닥권에서 좀 대량 거래를 동반한 흐름들이 좀 이어졌고 장기 매물대에 대한 부분들을 단기간에 좀 돌파가 나왔다라는 점, 이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편안하게 우리 하림을 좀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HR이 하림이신가 봐요, 그죠? HR 하림, 김하림이신가요? 성함이 아닌가요? 네, 일단은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이렇게 좀 두 분 종목 상담 진행해봤고요. 또 은별 씨께서 선물 안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두 분께서 당첨이 되셨는데요. 한 분 한 분씩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먼저 5434번님 백광산업 상담을 받으셨는데요. 윗꼬리를 달고 좀 변동성이 심한 종목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장대양봉만 가득하게 바라면서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장대양봉!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종목들 같은 경우 대응하기 힘드실 텐데 전략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전략 짜시는데 도움 되시라고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전화로 연락드릴 텐데 한 2주 정도 기다려주시고요. 이렇게 당첨이 되셨으니까 샵 3772번으로 저희에게 확인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내로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유튜브를 통해 당첨되신 김HR님, 김하림님께서 당첨이 되셨는데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하림 가자! 저도 하림에 있는 너겟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청년님 위해서 많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또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이 되셨기 때문에 유튜브 닉네임과 오늘 날짜 당첨되신 선물 명까지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앞으로 수익 길만 걷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종목 상담 1리고 계속해서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고 있는데요. 나는 종목에 대한 고민도 고민이지만 주식 공부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샵3772번으로 USB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용원 전문가님의 전략을 조금이나마 가져갈 수 있는 그 비법이 담겨있는 USB고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장중 문자 체험도 신청 가능합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 최대한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문자 상담, 전화 상담 그리고 유튜브 상담까지 진행을 해봤는데요. 투자 판단에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주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상담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세 분이신 거죠, 전문가 유료 상품이. 그분들은 꼭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또 종목에 대한 부분들 좀 더 디테일하게 좀 피드백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이 신청이 안 돼서 너무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또
노란톡을 통해서도 제가 장중에 상담을 좀 진행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밑에 하단에 마지막으로 QR코드가 나오고 있죠. 바로 참여라고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을 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제 이름하고 응원의 메시지까지 함께 보내시면 여러분 USB 당첨 기회까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분 당첨되니까 노란톡은 그냥 들어오시고 당첨까지도 가져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관심 종목에 대한 부분들, 좀 다음 주에 좀 관심 가져갈 만한 종목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기 나와서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CJ E&M입니다. CJ E&M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뭐 TVN이라든가 뭐 올리브 TV라든가 그다음에 OCN이라든가 이런 다 방송 케이블, 그죠? 유선 사업 방송과 그다음에 홈쇼핑 프로그램까지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CJ몰이라는 여러분들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을 아실 거예요. 그것도 이제 CJ&M이 이제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커머스 사업과 CJ몰 같은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좀 다각화, 사업의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특히나 제가 최근에 컨텐츠를 생산하거나 이런 기업들을 좀 주목하는 부분들은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OTT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디즈니 플러스까지도 이제 우리나라에 좀 상륙한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이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생산을 하고 방영을 하고 이런 기업들의 산업 성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이 종목 CJ&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라이브 커머스, 라벨 커머스 사업까지 좀 진출을 합니다. 라이브 홈쇼핑이라고 할까요? 요새는 그 홈쇼핑 같은 것을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매출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네이버도 네이버 쇼핑에서 라이브 쇼핑을 진행하고 있듯이 CJ도 이번에 라이브 쇼핑에 대한 사업을 진출한다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CJ&M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지금 현재 CJ&M의 시가총액이 3조 1000억 정도입니다. 근데 이 자회사가 갖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의 시가총액을 살펴보시면 2조 7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자회사와 모회사의 흐름들의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덜 오른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인데요. 현재 차트를 보시면 CJ&M 같은 경우에 주가 상승은 아직까지 좀 아직 활발하게 나오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최근 수급들의 흐름들을 보시면 외국인 흐름들의 수급들이 좀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바닥권에서 추가 상승 여력을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매수 가격대를 살펴보시면 15만 원 이전서부터 14만 4천 원짜리 선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정배열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최근 대량 거래가 좀 동반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현재 목표가는 현재 전고점 자리에 대한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1차는 16만 원으로 좀 잡아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기대, 1차 분할 매수 분할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흐름들도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지금 14만 원 잡아드리는데요. 기술적으로 이 자리가 이탈되면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 좀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CJ&M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좀 지수가 좀 불안정할 때 좀 안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또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최근에 좀 영향을 받는 것은 공매도 영향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공매도는 지수가 떨어지는 데서 좀 과열시키는 경향들은 있지만 공매도로 인해서 지수가 계속 떨어지는 흐름들이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삼성전자 돌리는 흐름들 보셨죠? 삼성전자 한때 공매도가 제일 많았는데 오늘 삼성전자 돌리는 흐름이 나타나주는 걸 감안해보면 글로벌 시장과의 흐름 연동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대만 지수가 안정이 되고 그다음 미국 증시가 안정을 찾아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변동성, 전고점은 좀 막혀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지수 조정이 등락 거듭을 보이는 장세에서는 무엇보다도 실적 계산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테마성 매매에 대한 부분들은 좀 조심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곡물 관련된 종목들이 갑자기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나줬어요.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된 상태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특히 공매도의 타겟이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세가 나기 전에 종목들을 매수해놓고 올라올 때 파는 이런 매매의 좀 안정적인 트레이딩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좀 마무리 지어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상당히 좀 힘들었는데 다음 주 시장은 좀 더 볕이 뜨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보면서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무리 이렇게 드리고 우리 은배 씨께서 마무리 인사 부탁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은배 씨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종목상담 119 오늘은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 한 시간이 꾸려졌는데요. 유익한 시간 되셨을까요? 서용원 전문가님의 비법이 담긴 USB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 당첨자분을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분 번호가 있고요. 네,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맞다면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성함과 주소 두 가지를 꼭 적으셔서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저희 주식과의 싸움에서 꼭 승리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이제 주말입니다. 주말 푹 쉬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저희 저녁 7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생방송으로 찾아올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안녕!